용도 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용도 구역. 먼저 이 용도 구역은 토지용을 규제해 나가고자 3차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 용도 구역은 종류가 다섯 개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데, 약자로 개, 시, 수, 도, 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생각하도록 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개발 제한구역 있고, 둘째, 시가화 조정구역.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 올해 시험에서는 여기서 두 문제 나왔습니다. 두 문제. 자, 먼저 이 것들 나름대로 지정권자가 있는데요. 이 개발 제한구역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할 때요, 이거 다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지정권자가 제한돼, 이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할 때 법적으로 이자가 정합니다. 국토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바로 관할 시도사가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바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국장.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바다인 공유수면에다 지정을 하고 그에 인접한 토지를 묶어서 지정하는데, 이 바다를 간접하고 있는 부가 해양수산부거든요.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자원공구역은 바로 관할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은 지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바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리고 시도사 이네들이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수는 절대 할수 없어요.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하는데,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에 속한 자중 시도사하고 국장이 주로 합니다. 자, 올해는 이거역사 문제 나왔어요. 자, 이번 코스에서는, 자, 그러면 이자들이 이런 5대 용도구역을 정할 때 나름대로 지정하는 목적이 있을 건데,
어떠한 목적 가지고 제안하느냐, 이 정도만 이번 코스에서 보겠습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은요, 이렇게 서울특별시가 있다, 육대광역시가 있다, 이런 도시 안에 이미 용도적 이청돼 있죠. 변두리에는 주로 녹적이 있습니다. 변두리. 그리고 여기 주거적, 뭐 상업적, 공업적 있다. 변두리는 주로 녹적이 있는데, 이 녹적을 그 지정을 해놓고 있지만 이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바로 이 도시가 개발을 통해서 무질서하게 확산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은 용도적인 녹지역의 지정만으로는 바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녹지역 위에다가 아주 그냥 규제가 센 삼망리이라고 할 수 있는 용도 구역으로서 여기다 중첩해서 이렇게 개발 장구다라고 정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개발 장으로 정을 해버리면 말 그대로 여기는 개발 못합니다. 함부로 개발 제한되는 구역이 되죠. 이 개발 제한 구역을 그린벨트라 합니다. 그린벨트. 이렇게 이 개발 제한 구역을 정해버리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시의 애각지대, 이 큰 도시에는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을 정해서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발 못하니까 도시가 무질서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우리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서 제공을 해 나갈 수가 있죠. 이런 개발 장벽인 그린벨트는 바로 누가 대통령일 때 많이 정을 해놨느냐? 바로 누가 대통령일 때 많이 정을 해 놓았었을까요? 자, 시험에 안 나오지만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게 도입됐어요. 개발 장벽을. 그때는 우리 국민들 땅에 대한 개념이 강했습니까? 별로 강하지 않았습니까? 내 땅이 여기 있다, 변두리에 개발 장구를 치기도 뭔지 모르잖아요. 멍하잖아요. 그때는 이게 막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켜서, 그때는 그 건설교통부 장관이었는데, 그 자가 바로 대통령 명을 받아서 막 지정해버렸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럼 여기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멍했을 거 아니에요. 뭐다냐, 이거. 잘 모르니까. 멍했을 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 센 거예요. 개발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엄청난 재산 회사를 제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해서 안 된다. 국가를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이걸 해 나가도록 하자. 푸는 걸 해제라고 그래요. 해제하는 것도 국장만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 누가 이걸 할 수 있냐? 법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만 할수 있다. 그래, 이렇게 개발 제한국을 지정하게 되는 목적은 바로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자.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을 제한을 하자, 그럴 때 정의 시 개발 장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큰 도시일수록 시내 산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 산 속에 군이 있어요. 군. 전쟁 터지면 이 도시를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군이 있어요. 군부대가. 이 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래, 여기 주변 군부대 옆에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다. 그러면 적법 절차를 거쳐 산지정 허가 받아가지고 개발을 통해서 건물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간첩들이 올라가서 다 군에게 기밀을 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방상, 보안상 구멍이 생겨서 탈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적을 관할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이 주변 땅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라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때 이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하고자 할 때도 뭘로 묶어버린 것이냐? 개발장구다. 이것도 두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거기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개발장구에서 지정 목적 파트 보면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1번. 1번 보면 거기 나오죠. 잘 나요. 지정은 누가 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 물질성 확산 방지 그때 체크하고 가다가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도시개발 제한,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그때 줄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개발 장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가와 조정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시가화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법조문에 써놨습니다. 도시시자, 도로가자, 대로하자. 여기 보세요. 이 시가화라는 뜻을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 도시가 되어질 때는 도로가를 타고 개발하면서 도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도로가를 타고 건물 세워서 이걸 시가화 그래요. 근데 여기 도시가 있다. 그 인근적인 무슨 계획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요 이 지역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 아직 이 계획 과정인 시절에는 여기 허허벌판 논밭이 있었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니까 도로도 과거 도로 그대로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를 좀 개발하려고 바로 용도지를 변경 고시할 수가 있거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이다라고 변경할 수 있어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15층 20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지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은요, 바로 여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직 도로가 제대로 계획으로 구축이 안 됐는데 이까지만 도로가 딱딱 계획으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도로가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대로 그냥 여기 바로 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여기 난개발이 발생해서 도시가 계획적 도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역과 구치변적의 물질산 여기 도로가를 타고 막 아파트 근처에 아파트 짓는 것을 막자.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을 물질산 시가화랍니다. 물질산 시가화. 시가화. 이걸 방지해버리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해서 규제해버리자. 라고 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시가화 조정구역이 돼요. 그래, 시가화 조정구역은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 봐봐요.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물질산 시가화를 방지하자. 여기 도로 아직 제대로 구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아직 안 됐는데 여기 막 개발해버리면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장소를 계획적으로 도로 뚫어주기는 아직 예산도 준비 안 됐고 이거 도로 뚫으려면 땅 주인한테 다 보상차하고 공사 준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 지금 돈 없어. 그래서 일단 개발 못하게 일단 막자. 물류산 시가를 방지하고 다음에 이 지역을 아주 계획적이고 체계로 개발해서 만들자. 그런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가 지정해서 묶고 있는 것을 시가화 조정구를 하고요. 이때 시가화를 유보해 나갈 때에 기간이 있어요. 5년 이상 20년에 보면서 이 시가와 조정구를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도시군가로 고시합니다. 그런데 10년이다 20년이다 이렇게 이렇게 시가와 유보 기간은 바로 이 범주 내에서 5년 이상 20년을 보면서 선택해서 고시하게 되고요. 만약 시가와 유보 기간을 15년으로서 딱 고시했다면 15년 동안 여기서는 바로 주택의 신축 금지돼서 바로 개발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했다. 그러면 바로 그 유보기간이 고시되는데 그 유보기간이 10원이다라면 10원이 딱 오늘 끝났다. 따당 해서 이 시가 정을 딱 지정고시하고 나서 10원이 지났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10원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체크해 주십시오. 시가와 조정구역은 바로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물질산 시가 방지 그다 줄 거. 무질산 시가방지 찾아서 줄 거예요. 무질산 시가방지 찾았나요? 찾아서 줄 겁니다. 무질산 시가방지 그때 한번 줄 것이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도목 그때 줄 것이고 그리고 5년 이상 20년 이내에 보내서 시가유보기간을 정한다 그거 받으십시오.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을 게 된다. 효력을 낸다 이걸 약적으로 실효 이렇게 합니다. 실효. 자, 그거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수산양 보호구역을 찾아보세요.
수산장 보호구역은 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데, 여기 봐봐요. 수산장 보호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거 아닙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바로 해양수산부장관. 이 수산장 보호구역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육지가 있다. 여기 안면도가 있다. 안면도. 이때 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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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있잖아요. 이 바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공유라고 그래요. 공유. 공유. 바다를 공유수면을 합니다. 공유수면. 이 공유수면이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어필류가 있잖아요. 오염되면 우리가 수산물 못 먹잖아요. 태안에 기름이 터져서 난리 났었죠. 가서 해먹기 힘듭니다. 그 인식이 아직까지도 좀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기름 터지기 전에는 그 어마어마하게 관광 때 몰려가지고 엄청난 그 해를 먹고 가셨는데 지금은 잘 안 먹어요. 오염돼가지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간 사람은 또 먹죠. 먹어. 또 거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어준 것이 도리입니다. 그 어민들 보면 그 해파라지 사는데 특히 여름에 관광철을 있잖아요. 휴가철. 그때 한 달 벌어서 1년 먹습니다. 그분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에 얼마 수익을 올리냐. 조그마한 가게 하나 가지고 있으면 2억을 올린다고 그래요. 2억. 2억. 그러면 1년 내내 이제 먹고 놉니다. 관광들 한번 딱 스치잖아요. 거기 과거에 저한테 강의받은 학생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딱 여름 휴가철 한 번에 그 기름 터지기 전에 딱 한 달 운영해가지고 2억 벌면은 그놈을 이제 1년 내내 편하게 쉬면서 본다 그래. 이렇게. 아무튼 이 바다라고 하는 공간을 여기 봐봐요. 바다를 이제 법에서는 공유수면을 한다 이렇게 하세요. 공유수면. 이거 아세요? 그래,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키우자, 육성하자. 그럴 때 정합니다. 그래서 수산 자원은 바다의 상상 어필을 말해요. 고로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육지에다가 주로 지정한 게 아니라 바다인 공유수면하고 그 인접한 토지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 인접한 토지 봐보세요. 인접한 토지까지 묶은 이유는 여기 개발을 허용하면 개발을 통해서 오염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산장 보호하고 육수한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수산자원을 바다에 생산하는 겁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나가고 있는 구역이 있다. 그걸 수산장 보호를 한다. 이런 수산장 보호은 어디다 정하냐? 공유수명과 그에 인접한 토지에다 정한다. 이 정도는 받으세요. 이번 코스에서는. 누가 정한다고 이거? 해양수산부장. 시험에 나왔네요.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이 도시장 공격 있잖아요. 도시장 공격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전 국토가 아까 크게 몇 용도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어요. 몇 용도. 크게 보면 네 가지 용도죠. 이게 국토라 가정해봐요. 전국인 토지. 전국인 토지는 도시적도 있고 관리도 있었고 농림지역도 있었고 자연환경 보존도 있었죠. 도시적. 도간농자. 자, 이 도시형 공격은 도시적 안에 따라 정합니다. 도시적 안에 따라 정하지 여기다는 정 못해요. 도시 자연 공격은 어디다 정하냐? 도시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하셔. 거기 나와있죠. 찾아가지고 체크. 도시장 공격은 어디다 정한다고요? 도시적. 그 책에다 흔적을 남기세요. 흔적을 남겨야 복습할 때도 오, 이거 도시적에다 한다 하더라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래, 도시적에다 하는데 도시장 공격은 도시적에 여기 땅 있다. 도시적 보면 땅 중에 아까 뭐도 있어요? 녹지역도 있었죠. 녹지역에 뭐가 있어요? 산이 있었죠. 뭐가 있었다? 산. 그래, 산에 이걸 바로 이 도시적에 도시민들이 엄청 많이 밀집해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네들에게 여가 공간, 휴식관을 제거하고 도시 안의 자연환경 경관을 그대로 보호하자, 보존하자. 그럴 필요가 있는 산에다 지은 거예요. 산에다가. 산을 산지라고 그래요. 산지. 산지 개발을 제한해가지고 우리 도시민에게 여가 공간, 휴식관을 제공하자. 그럴 때 지은 것이 뭐냐? 시가와
전용기다 그럼 틀리고 도시 자연 공구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런 도시형 공구역은 이 도시 안에 있는 산에 따라 조그만하게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들은 이런 일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지역의 시도사 대도상이 지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도시형 공구로 묶여버리면요 여기에 있는 땅에서는 개발을 함부로 못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주기제 최소구역을 보겠는데 입주기제 최소구역은 박근혜 대통령실에 우리 법에 도입했던 용도입니다. 최근에 만든 거예요. 그 전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감옥 가셨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도입된 지 봐보세요. 제가 이거 써놓은 이유는 가장 먼저 용도로서 등장했던 것이 개발청구역.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이 개발청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청구역. 이 수산자원보건 지부부터 한 10몇 년 전에. 그 다음에 도시청구역은 한 지부부터 한 8년, 9년 전에. 입주제 최소는 지부부터 한 3, 4년 전에 만든 거예요. 순서를 해봤는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입주제 최소구역은 자, 바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했느냐. 여기요. 도시가 있잖아요. 도시가 아까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도 있고 공업적도 있다고 그랬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이 구도심 있잖아요. 구도심. 구도심. 구도심을 보면은 과거에는 휴양찰랑이 있는데 요즘에 시의 각지대 아파트 단지가 막 조성돼가지고 이사 다 가버린다. 다 가버린다. 밴드로. 그러면 생활 편의점 다 있잖아요. 이마트 뭐 홈플러스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시는 들을 일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 또 이 대전 서대전역이 있다. 그런 역사, 철도 역사 주변 지역. 과거에는 휴양찬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지금 빠져나가버렸어요. 이런 지역의 현상을 뭐라고 하냐.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벽하고 있다. 텅텅 벽하고 있죠. 여기 봐보세요. 그래 하나의 도시가 있어요. 하나의 도시가. 이 도시역에 하나의 도시가 있어요. 하나의 개별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중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과거에 있는 자리에 살았어요. 노른자리에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외곽지대 논밭 밀어가지고 아파트처럼 형성된다 그러면 조원들이 이사 가버리잖아요. 조원들 분양받아서. 아파트 생활을 하겠다라고 다 가버려요. 50평짜리 사가지고. 나가고. 그래 이렇게 도시가 계속 밖으로 평창되네요. 그러면 이 도시관리할 때에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여기 원래 아파트촌이 형성되기 전에는 파출소 없었어요. 지구대 동사무소인 주민자치센터 없었어요. 초등학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새로운 사람이 사는 지역에 형성되니까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다가 파출소도 만들어야 되죠. 초등학교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지구대도 만들고 뭐 주민자치센터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 시내는 그거 없애버릴 수 있어 없어요. 그대로 놔놔야 되잖아요. 사람 텅텅 비어가고 학생수도 텅텅 비어가고 학교도 그대로 유지해야 돼. 그러면 이 도시를 운영할 때 공무원, 경찰 공무원, 뭐 동사무소 공무원 등등등 학교 교사들, 선생님 뽑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금 냈던 거 가지고 돈 줘야 되잖아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회적 이급으로 이런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래. 이런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여기저기 다 관리해야 되거든. 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다시 들어오게 하자. 다시. 추억 나가지 말고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바로 이 도심을 살려내자. 그래서 다시 사람이 몰려들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하자. 그런데 이 지역이 너무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권리관계가. 그리고 여러 가지 공법상 규제가 너무 복잡해.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거 정말 다시 이 장소를 살려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정비사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뭐 재개발한다. 뭐 그리고 재건축사업한다. 그러면 조합 만들 때부터도 바로 조합원끼리 싸우고 쪽에서 몇 년 가요. 몇 년. 언제 끝날지 몰라. 어떤 장면 무산되고 끝나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지역에 계속 슬럼화 되잖아요. 그래서 야 그런 사업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살려낼 수 있지만 여기 시간 단축해서 딱 찍어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이걸 철거하고 새롭게 이 지역을 거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때에 이 건축물 건축함에 있어서 저기는 여러 가지 공법상 규제가 있을 건데 이 규제를 종전의 규제는 싹 지운격으로 해버리고 새로운 규제는 최소화시키자. 그런 용도로 사용하자.
그래야만이 시급하게 이 장소를 살려내서 다시 외곽지로 나갔던 사람 다시 들어오게 해서 이 도시를 살려낼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 입지개체수기. 입지개체수는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용도기니까. 이 안에 1학년이 용도적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2학년이 용도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그에 따라 3학년이 입지개체수기를 칭해버리면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우를 딱 깨끗하게 지워넘게 되고 입지개체수기를 지정해가지고 바로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어요.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어서 이 계획의 내용으로서 야 여기는 이렇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살려내겠다라고 고시되면 그 계획이 구속력이 있도록 해서 그 계획에 맞게 이 장소를 살려내겠다라고 할 때 지은 것이 입주규제 최소구역입니다. 그래서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여기 보세요. 이 도시 지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정하니까 도시역 안에 따만 정하지 비도시역은 지은 거 아니다. 이것도 체크하고 이 지역을 거점적으로 육성해서 살려내는다. 복합적인 토지형을 도모해가지고 거점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을 입주규제 최소구역이라 하는데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바로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자들이 합니다만은 시장선을 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자 106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5번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다섯 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작년에는 여기 3자 나왔어요. 올해는 올해요. 아직 올해 안 갔으니까. 엊그저께 바로 10월 27일에 보았던 이 시험에서는 그게 시험에 나온다 했거든요. 제가.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출제했어.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다 아닌 것은 1번 그대로 썼고 2번도 그대로 썼고 3번도 그대로 썼고 4번도 그대로 썼고 5번만 여기에서 바꿔쳤어. 도시 경제 기반형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쳐가지고 틀리게 해서 출제한 바 있어요. 그래 이것들이 바로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는 장소들입니다. 1번 보면 도심에 따도 부도심에 따도 생활권 중심지역에 따도 정할 수 있고 철도역사 터미널 근처 텅 튼 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든가 세계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교체로부터 1km 이내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든가 정비 배달은 노블랑춤 일집에 있는 주거지역 공업지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반하는 지역 여기다 정할 수 있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봐봐요. 가로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자 아까 이렇게 여기다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했다.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땅을 가지고 중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때 중개인이 물어봐요. 이 안에 있다는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 안에 확정되어 있는 계획이 있어요.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 계획의 내용들만 이걸 개발해서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2번 나오죠.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입주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 이용에 가다가 보면 제한, 건축물 용도의 제한, 건폐 용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주규제 최소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가이다. 그래서 입주규제 최소구역에는 박스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맞는데 그건 몰라도 됩니다.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라 규제받는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셔서 넘어가면 또 나와요. 마지막에 108페이지 9번 봐봐요. 108페이지 9번 보면은 입주규제 최소구역에서의 건축행위 자는 용도적 그 안에 용도적 용도적 이거 무시해버린다. 용도적 용도적 안에서의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용률 높이 등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무엇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하면 되냐 체크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거기다 포인트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을 보면 알도록 되어 있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한참 넘어가면은 어디가 나오냐? 자, 쭉쭉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서 보시면 116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116페이지. 116페이지 나오는데 자, 우리는 지금 용도 구역까지 보았고요. 지금 이걸 보려 합니다. 5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자.
이번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딱 알고 갑시다. 이 입주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정합니다. 입주규제 최소구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가로 딱 결정해서 지정 고시하고요. 이 장소에 들어갈 건축물이 이것이 있다. 이 안에 들어설 기반설은 이런 것이 있다. 라는 내용을 계획에 따 포함해서 딱 고시하는데 그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자, 그래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 누가 하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할 수 있고요. 시도의사도 할 수 있고요. 자기 지역에서 시장 군수도 자기 지역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할 때 계획주를 합니다.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이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이 장소 바로 지구단위 만들어서 개발을 해가지고 또 정비를 해서 이 지역의 미관도 개선하고 야원 환경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 지역의 장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 고시하는데요. 이 지구단위 계획은 주로 그 지역의 특성상 개발의 여지가 있다든가 정비를 할 수 있는 지역일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는 장소로서 가장 먼저 용도주가 있어요. 용도주가 아까 9개 있었죠. 이 장소가 지금 뭐 용도주로 지정되어 있다. 개발지구다, 뭐 취락지구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면 개발 여지가 있는 지구라면 이걸 지정할 수가 있어요. 또 바로 여기 도시발사박에서 지정한 도시발구가 있다. 정비사박에서 지정한 정비가 있다. 택지발사박에서 지정한 택지발주가 있다. 관광산업 개발하려고 말했죠. 바로 관광단위, 관광단위로 지정된 장소가 있다. 이런 장소에 있다 이걸 지정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했다면 이 구역을 유지해 나가고자 할 때에 늦어도 이 지역민들이 여기 여름 땅 있다 이걸 지정했다 얘네들이 뭐 하려고 할까 이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름 땅 있다면 그래서 야 궁금증을 빨리빨리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역의 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그러면 3년에 만들어서 이 계획을 만들어서 딱 결정 고시해줘라. 여기 봐봐요. 이때 이 계획은 이 지구단위 계획의 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결정 고시를 해주는데요.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고시하느냐면 자 이건 필수적으로 고시를 해요.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가셔서 바로 120페이지 보면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구단위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 각고의 사항 중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이 사항 중 3번과 5번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이 꼭 포함된다. 그때 그 3번과 5번을 꼭 포함한다. 그거 여러 번 출제됐어요. 그래 여기 봐봐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을 딱 지정했다. 그러면 이 장소를 개발하고 정비하는 계획이 지구단위인데 늦어도 3년 이내에 만들어서 이걸 딱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없었던 걸 간주해버리거든요. 이때 이 계획을 만들게 될 때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고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인데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필수적 포함 내용으로 합시다. 반드시 필수적 포함 내용. 필수적 포함 내용은 몇 가지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네 가지 하나 두 가지. 이것도 꼭 아셔야 돼. 자, 필수 포함 내용이 뭐냐? 여기 봐봐요. 이 장소 바로 보다 지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려고 진행했거든. 이때 이 장소 그래서 양원 환경도 확보하고 그리고 이 지역의 미관도 개선하고 그러려고 지금 이걸 진행해서 하는데 이때 이 장소의 모양새를 정말 예쁘게 만들어 내려면 이 지역에 들어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안에 들어설 도로 문제, 공허 문제. 자, 여기 보세요. 도로 문제,
보험 문제, 뭐 청사 문제, 청사 이런 것들을 기판 시세라고 그래요. 기반설. 이런 기반설의 배치 규모가 중요합니다. 도로는 여기다 배치하자. 그리고 공원은 청사는 여기다 배치하자. 규모는 여기는 20차선, 여기는 뭐 18차선. 그 면적 얼마로 하자. 이걸 꼭 정해주게 돼 있어요. 필수 포함 내용에는 이런 기반설 배치 규모. 이건 필수적이에요. 이 계획에다가 이걸 담아서 딱 고시하면 이 장소는 이 계획의 내용으로만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땅에다 야, 이 지역에 들어설 건축물은 이런 용도만 건축해라. 건축물 용도를 딱 정해서 고시해줘요. 여기는 다가구만 지어라. 다가구만. 다가주택. 여기는 아파트만 지어라. 여기는 의료시설에 해당한 건축만 지어라. 여기는 교육시설에 해당한 건축물만 지어라. 이렇게 이 지역에 들어설 건축물 용도도 꼭 정해주고요. 이 건축물 건축할 때 저희는 건필도 그리고 용적률도 높이의 최고한도 최고한도도 꼭 정해주도록 했어요. 그래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 두 가지. 이것 내에는 필요하다면 이제 포함해서 고시하면 그것도 구속력이 있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딱 고시하면 이 장소에서는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들만 이용하도록 기재해봤습니다. 이 계획대로 조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서 땅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건물 질라고 한다. 그럴 때에 여름 땅이라고 하여서 다가구를 질 수 있냐? 안 되는 겁니다. 여기다 교육시설을 건축해야 돼요. 여기는 의료시설을 건축해라 했으니까 여기다 뭐 아파트냐?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이 계획에서 고시한 바에 따라 이 장소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건축물 건축했다. 그리고 용도변경에서 사용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위반자가 돼요. 위반자는 처벌합니다.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을 채워요. 그래서 고시된 지구 단위 내용의 그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에서는 이 정도만 받으세요. 자, 먼저 지구 단위 계획국을 지정 고시했다면 바로 몇 년에 지구단위 만들어서 결정 고시해야 되냐? 3년. 만약 3년에 지구단위를 결정 고시하자면 이 구역은 3년이 된다 다음에 효율을 얻게 돼서 없어진다. 만약 3년에 지구단위 만들어서 고시하면 이 계획은 바로 구속력을 갖게 되어서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용도변할 때는 지구단위 맞게 해야 한다. 고시된 지구단위 내용 맞게 해야 한다. 이 계획에 반하게 건축하다가 용도변경하다가 걸리면 처벌받는다. 몇 년 이하의 지구 또는 몇 천만 원의 범죄인가? 2년 2천. 이 정도를 봐주시기 바라고. 자, 그 내용을 체크하고 넘어가겠는데 한 장 넘어가서 보면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가면 바로 127페이지 있을 겁니다. 127페이지 보면 가로 1번이 있어요. 제일 위에. 거기다 체크해요. 3년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그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증여한 도시군갈계 결정고시로부터 3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택하고 다음날에 그 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 거기에다 줄 것이고 약자로 실효 이렇게 써놓으세요. 실효. 실효. 효력을 잃는다 이걸 두 자를 말한다고요? 실효. 자, 그 정도 보시고 가로 3번 실효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줍니다. 실효됐다. 이렇게. 가로 4번 지구 단위 계획에서 건축물을 건축 건축물을 용도 변경 공개함을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에 맞게 해야 된가?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아까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에 범죄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따 써놓으세요. 맞게 해야 한다 옆에다 이를 위반하면 맞게 해야 한다 그따 줄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한다 이렇게 하나 써놓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됐죠? 자, 몇 년 몇 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한다. 이 정도만 이번 코스에서 봐두시고 넘어가셔서 넘어가시면은 바로 128쪽이 나올 겁니다. 128쪽 보면
이제 우리는 이걸 보려 합니다. 여기에 기반설을 설정 및 계량할 때 기반설이 무엇인가? 기반설. 기반설이라고 하는 것은 박스와 같다. 이 박스에서 최근에 세 번 나왔습니다. 세 번. 박스에서. 128페이지 보면 기반설 해가지고 기반설은 다 무엇이 있으면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기반설은 종류가 50개가 넘어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그에 따른 운전학원. 이것들은 성질이 같아. 그래서 교통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지는 공간시설.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에 쭉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바로 공동구, 시장 이런 것들은 유통공설이고요. 학교, 공공청사, 그 다음에 뭐 청소년시설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공공문화시설하고요. 방시설은 재방을 위한 시설인데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이런 것들을 말하고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정화시설을 말합니다. 환경시설은 중요합니다. 환경시설은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물질을 쓰고 버리게 될 때 아무데다 버리면 환경오염이 심화되죠. 그래서 야 여기다 버려야 돼? 환경을 방지해야 돼? 그런 시설이 환경기술로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및 폐차장 총 바로 다섯 개를 말합니다.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이것만을 환경 기초설로 보죠. 그리고 밑에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는 일반 자동차 뭐 전용 도로 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분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놔놓고 2번 봐봐요. 자동차 정류장이 있죠. 자동차 정류장 한번 출제된 바 있는데 자동차 정류장은 오른쪽에도 멋있습니다. 오른쪽에 박스 보면은 자동차 정류장 다시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공영 차고지, 공동 차고지, 화물 자동차 휴게소, 복합 환승터 이거 다 자동차 정류장이라 해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이 아닌 것 1. 여객 자동차 터미널 2. 공용 차고지 3. 공동 차고지 4. 화물 자동차 휴게소 복합 환승 데타 5. 밑에 3번 보면 건축물 부설 광장 건축물 부설 광장은 광장이죠. 광장이지 그건 자동차 정류장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기출된 바 있어요. 자,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A인초 페이지 다시 가셔서 기반설 앞으로 국토교법을 공부할 때 기반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기반설이 뭐냐 그러면 A인초 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도로, 공원, 광장, 녹지 등등 학교, 수도 등등 쫙 있죠. 이런 것들 다 뭐라고 한다? 묶어서 네자로 기반 시설이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봐 보세요. 이런 기반설을 여기 시설이 도로다, 뭐 광장이다. 이 시설을 여기다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려고 그래. 땅에다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 무격지로 그냥 퍽퍽 설치할까요? 미리 계획을 만들어서 여기다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확정하고 할까요? 미리 계획적으로 여기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확정하고 한 게 합리 얘기겠죠. 그래서 자, 뭐 지역에 있는 논밭에다가요. 자, 여기 기반설의 일종인 도로 설치를 하려고 그래. 그럴 때는 설치량 계획을 만들어요. 미리. 그 계획이 도시군단입니다. 도시군관리를 맞는다. 이반 아까 했죠. 이반하고 이반할 때 아까 기초조사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청취하고 지방의견 청취한다.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최종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결정하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결정 고시하고 나서 지용도면다 여기가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딱 확정 고시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기반설 중 이런 기반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이 시설 뭐라고 하냐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자, 그 내용이 128페이지 나오거든요. 128페이지 제일 위에 봐봐요. 의 128페이지 제일 위에 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하면 기반설 중 무슨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인가 도시 군 가요로 결정된 시설이다. 찾았나요? 찾았죠? 자, 다시 한번 기반설 중
이런 기반시설 중 도시군계로 딱 결정된 시설 말하냐? 도시군계 시설에 한다. 여러분, 여러분 논 봤는데 여기 자 A꺼 논, B꺼 밭, C꺼 임야, 그리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대지가 있다. 건축물 칠 수 있는. 여기 또 다른 사람의 전이 있다. 뭐 답이 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때 여기다 도로 만들 땅으로서 도시공간으로 딱 결정했을 때. 이렇게. 아직 도로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도시군계시설부지라 하거든. 이렇게 부지로 묶여버리면 오늘 딱 결정하셔서 부지로 묶었다 그러면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소유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로 건축물을 건축하신 아까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었다. 그 대에서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허가 내주지 말도록 되기 때문에 허가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건축물 건축을 못하도록 막고자 미리 도시공간으로 결정고시해서입니다. 결정고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논밭을 가지고 있는 임야 가지고 있는 땅주들은 이걸 결정고시하기 전과 똑같이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이용하면 되냐? 이 사업을 도로 설치 사업을 한다. 이걸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하는데요. 이 시설 도시군객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도로 설치하는 사업을 한다. 그럴 때 그 시행자가 역에선 광역시장입니다. 광역시장이 이 도로 설치 사업한다. 그때는 땅 주인들한테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 협의 매수 한다든가 강제 수용을 통해서 땅값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거든요. 이렇게 땅값을 주는 보상이 있어야만이 시행자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이때 보상을 받을 때까지는 종전과 똑같이 이용하면 돼요. 그런데 이 지목이 대인 토지를 가지고 온 친구들은 원래 이 시설을 좀 고시하지 않았다면 건축가 신청에서 허가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좀 고시해서 부지로 묶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건축물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해놨거든.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기다 건물을 지어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이것도 산지전 허가, 농지전 허가 받아서 건물을 지어놓는단 말이지. 이렇게. 건물을 만약 건축을 해버렸다. 적법 절차 거쳐서 그러면 다음에 도로 설치 사업할 때 건물 부시고 보상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알리고 국가 경제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이다,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이런 절차 거쳐서 도시군계로 딱 결정하셨다. 그걸 도시군계시설비로 한다. 이 부자네 편입된 땅에서는 건축가가 공용을 설치하고 내지 않는다. 그래서 행위자를 받는데 그네들 이렇게 행위자를 받게 됐을 때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면 손실보상 해주냐? 해주지 않습니다. 그 정도 희생은 모두가 다 감수해야 된다라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거든. 이런 상태에서 사업이 곧바로 집행된다 그러면 보상실하고 나가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예산 문제가 있고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러하기를 10년이 지났다 그랬을 때 이 부지를 장기 미집행비를 합니다. 이랬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가 내 땅 좀 사적으로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사주세요라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려 합니다.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냐면은 쭉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보면은 쭉쭉쭉 넘어가셔서 바로 157페이지 나옵니다. 157페이지면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 시설부지 매수청구가 나와 있죠. 잘 안나요? 자, 그 보면 1. 도시 군계 시설에 대한 결정으로부터 10년 동안이 10년에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그따 줄 거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 그 토지 안에 건축물이 있다면 정착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소유자는 매수자에게 그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날까지 사업하지 않을 때만요. 10년. 이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해서만 매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매수 의무자들이 있는데요. 매수 의무자들 가로 사업을 보세요. 매수 의무자는 매충받고 나서 6개월 내에 매수비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사야 할 의무는 없어요.
매수비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이때 만약 넘어가 보세요.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려주면 2인의 매수해야 됩니다. 넘어가서 보면 2인의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 만약 매수한다면 2번, 가로 1번. 매수면은 매수금을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번, 이 도시군객 시설 채권을 줘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자가 지방자산체로서 바로 도시군객 시설청을 반해서 줄 수 있는 땅도 있습니다. 이 땅 준 보니까 주소지는 여기인데 여기가 아니고 저 A지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도시에 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라 해요. 그리고 지금 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비업무용 토지다.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자의 의사에 반해서 현금이 아니라 채권을 줄 수 있어요. 지자체가. 그 채권은 매수금이 3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초과분을 지급할 때만 채권으로 강제 지급할 수 있고요. 이 채권을 지급했던 지방자산체는 10년의 원리금을 갚아서 주면 끝입니다. 채권의 상황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결정납니다. 자, 이 정도를 보시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한 장 넘어가 보시면 161페이지 나올 겁니다. 161페이지 4번. 4번. 실효. 아까 이렇게 도시군객 시설로서 결정하셨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를 몇 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실효돼서 없어지냐?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방치했다 그러면 20년이 된 날 다음에 이 결정은 실효돼서 바로 도로부지에서 풀려버리는 거예요. 몇십 년이다? 20년.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셔서 163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나오는데 잠시 쉬었다가 그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